갑시다. 그 양지게 올렸는데 안 할라 해서? 아니야, 할라 했지. 어제 걸렀잖니. 갑시당. 억울한 죽음. 코트야, 내가 볼땐 말이지, 오실을 먼저 조지다가 먹방하고 약발방으로 소화를 스근하게 한후 방종전 똥겜을 하는 동선이 좋을 것 같구나. 제두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생각 좀 해보죠. 일단 먹방까지는 맞습니다. 예. 아, 요리사가 중국의 어떤 요리사가 코브라로 요리하다가 대가리를 이제 따로 썰어놨는데 그 머리를 잡는 그 과정에서 이빨이 그저 손에 박혀갖고 그래서 죽었다네요. 예. 참 안타깝네요. 뱀을 먹네. 뭔 맛이야? 약간 꼼장어 비슷한 맛일라나? 뱀은? 코브라를 왜 처먹으니까. 아니 중국 얘네들은 존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별걸 다 먹어요. 뭐 박쥐 처먹고 뭐 낙타 처먹고 그냥 진짜 네발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처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일마들은 뭐 이렇게 이거저거 다 처먹으려 그러지? 얘네들 막 전갈 먹고 막 벌레 먹고 다 먹잖아요. 예. 엠버드랑 조니뎁 사건 다들 아시죠?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이저 아쿠아맨에 나왔던 이 엠버드가 조니 뎁을 이제 완전 나락 보내려고 뭐 폭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막 공방이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졌대요. 예, 결국은 그냥 개같이 그냥 패배하고 아쿠아맨 2에서도 분량이 상당 부분이 삭제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권 쪽에서도 아예 그냥 정말 그 엠버드가 완전 지금 예. 그 나락에 갈 그런 처지가 아니라 이미 지금 진행화 됐죠. 예, 사실상. 예, 그 일마가 저제 잘은 모르는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테슬라 창업주 예, 그 일론 머스크랑도 붙어 먹고 뭐 결혼 생활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붙어 먹고 막 그랬었던 일도 있었는데 자기도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조니 뎁한테 이렇게 오물을 예,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무서운 여자예요. 예,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예, 남자 한명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 조니 뎁이 그동안 그래도 영화권에서 정말 쌓아온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어요? 솔직히 탐 크루즈랑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도 아니 오히려 필모그래피 쪽으로만 봐도 아무튼 그 영화계에서 엄청 큰 거물이에요. 정말. 네. 탐행크스급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캐리비안 해적도 그렇고 정말 쟈니뎁 하면은 옛날에 그 가이손 때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예, 정말 뛰어난 연기자인데 결혼 여자 한명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 조졌던 예, 그런 굉장히 고통받는 시간 속에 살다가 최근에 이제 법적 공방이 있고 나서 이제 승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엠버드가 엄청나게 예, 많은 그 빚을 지고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는데 올리팬스라는 곳이 이제 그건가 봐요. 그뭐 요즘 여캠들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좀 야한 사진? 네, 그런 뭐 그런 거? 좀
외국은 어떤지 모르고, 외국은 이제 꼭지 까고 밑에 음부 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리팬즈 쪽에서 이제 조리돌림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The time is now. 지금이 기회다. 앰버드 사진 올리고, 지금 너한테 5천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빚이 져졌고, 사실 지금 영화계 쪽에서도 거의 너는 이제 뭐 사장 됐으니,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한번 좀 약간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어떠냐고, 야짤이랑 야동 팔라고 꼬시는 거죠. 예. 아무튼 참좀 그래요.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 가지고 이제 굳이 남들이 몰라도 될 법한 그런 건좀 서로 그냥 개인적으로 좀 끝내야지. 남녀 간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먹고, 자신의 어떤 그런 배신감, 물론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은 당연히 예뭐어좀 폭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 정당성이 부여가 되겠지만, 그냥 남녀 간에 있었던 일이 그냥 깔끔하게 서로 만나고 서로 헤어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뭐 폭로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 공방까지 가고 말이죠. 참 추접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녀 간의 문제, 남녀 간에 그냥 서로 간에 끝내야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자꾸 우리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다 지어내가지고. 미친년 아니에요? 그죠? 또라이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무슨 소리 하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자, 싱글벙글 망상놀이. 아, 내가 이거는 밥 먹을렴. 이 중에서 알약 두 개만 먹을 수 있다면, 네. 신체 능력, 아, 이런 거는 굳이 뭐, 이제 볼게요, 일단. 예, 옛날에 이런 거참 좋아했는데, 이런 그 거대 담론을 좋아할수록 이제 백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제가 전에도 말했었죠. 전쟁 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혹은 막 세상이 멸망해서 리셋됐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심리냐? 나만 망했으면, 나만 망하기 아쉬우니, 남들 다 같이 망하자. 예. 이런 류의 하나인데, 예. 인간 신체 평균, 뭐, 신체 능력 20배 강해짐, 평생 병에 안 걸림, 매달 300만 원씩 돈이 꽂힘, 200살까지 수명 연장, 앞으로 3년간 좋은 일만 생김, 어딜 가나 사랑받음, 순간이동 가능, 원할 때 투명 인간 능력 사용, 콧물 마저 생각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음. 전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면은, 저는 밸런스가 좀안 맞네.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순간이동이 제일 사기긴 해요. 예, 뭐 300만 원이니 뭐니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수명 연장되고 다 필요 없거든요. 7번이 가장 극사기인데, 예, 7번이 제일 사기죠. 7번이 왜 사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건다 얻을 수 있죠.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예, 재산 증식 미친 듯이 할수 있죠. 7번은. 예,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7번 기능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배달업계에서 최고 큰손이 되는 거죠. 예, 정말 번개 배달. 그래가지고 콜이 존나 들어와요. 콜이 한 100만 원치 들어와요. 싹다 받아가지고 5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고. 우리 또딸 배신 방송 보다가 개꿀이지. 7번. 예. 그럼 너는 이 7번의 능력을 얻어서 결국은 배달하고 다니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데, 네? 배달할 거예요. 어딜 가든지 시간 걸리는 게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200살까지 수면 연장 다 필요 없어요. 순간이동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은 저에게 남는 시간은 굉장히 많죠. 예. 순간이동 가능이 최고죠. 오토바이도 없이 월 1억을 찍을 수 있죠. 예. 아, 몸만 가능하지 물태는 거 안 된다. 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만든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 여기다 덧붙이세요? 기분 더러워지게? 예? 아니, 순간 행복한 상상해갖고 잠깐 기분 좋았는데 왜 씨발 그런 룰을 만들라고 제 기분 망쳐놓으시냐고요. 왜 추가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이거 만들었어요? 열받게 하네 진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신제품. 오뚜기에서 요즘 참 그 많이 만들더라고. 이런 거 뭐 별걸 다 만들더라고. 뭐 후추맛 라면 별거 다 있던데. 참기름 김치볶음면. 야, 면은 2,400원이고 밥은 4,800원이라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오뚜기? 정신 나갔어요? 아니, 컵밥이 4,800원?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010-3262. 진짜, 아, 진짜 싫다. 배민 아니겠죠? 아, 절대 아니야. 배민이면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뜨지. 아, 나 진짜 싫다. 장난 전하는 거.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 제 벨소리가 왜요? 몰라. 그냥 장난 전하는 거야. 방송 보다가 병신새끼. 그러고 그냥 음흉하게 키득거리고 있겠지. 자, 한번 차단할게요. 예. 아무튼 참기름 김치볶음면. 면은 2,400원이고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참기름 하나 추가됐다고 오뚜기 참기름 뭐 그렇게 대단한 적이도 아닌데 가격 측정을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존나 대용량이면 모르겠지만은 너무 비싼데요. 아니 뭐 솔직히 한 2,000원이면 먹을만 하겠어. 면도 2,400원 좀 아니잖아. 여기서 1,000원 더 주고 차라리 망향 비빔국수를 먹겠다. 예? 똥뚜기 요즘 일 못같이 하네 진짜. 나 참 오뚜기 좋아하는데. 어? 맞아요. 전 별론 것 같아요. 마라탕을 안 먹는 이유. 안거든요. 네. 발을 동동구르면서 찾아먹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마라탕의 진짜는 다음 날부터 나타나긴 하거든요. 먹고 나서. 네.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했는데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나도 내일 혹시 설마? 지구가 두 쪽이나 더. 아, 그 정도까지가. 와. 결론이 뭐예요? 왜 마라탕 억까하지? 왜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뭐 조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생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다 옛날 얘기예요. 마라탕 요즘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마라탕도 이제는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화가 돼가지고 소림마라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전국에서 1등 먹어요. 배달로. 그 정도로 잘 나가요 마라탕. 여러분들이 마라탕을 너무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라탕 잘 나갑니다. 맛있어요. 예, 제가 좋아해요. 안 드시면 되죠. 근데 왜 마라탕 까냐고요. 제 말은 안 먹으면 되지. 예. 아니 먹지 마세요. 누가 먹으라고 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까? 뭐랬습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 약물고 맛없다고. 난 맛있어요. 난 계속 먹을 거예요.
아, 저는 뭐 그래요. 인간의 쾌락이라는 게 끝이 없죠. 예. 네, 뭐 약물도 있을 것이고 도박도 있을 것이고 뭐 야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혹은 정말 산의 진미를 먹는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어떤 쾌락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그 성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치로 따지면 남자가 한 진짜 천 정도 되면 여자는 한 10에서 10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남자들은 성욕이 엄청 왕성해요. 네, 말도 안 되게 진짜로 여자들은 참고 살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반복되는 예,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 그 행위의 방법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마지막 글 보니 당신도 응급실 갔다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진짜 정말 이 그래도 아무리 그게 좋고 그런 인터넷상에 커뮤니티 글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후기 알려준다. 예, 호기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게이가 한번 그 세계에 빠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직접 도전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아네로스라 그러나요? 아네로스? 예. 카페도 있네요. 아사모 아네로스 사용자 모임. 그 쾌락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예. 저는 죽어도 할 일 없을 것 같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쾌락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예. 뭐 경험해 본 사람은 궁극이래. 궁극. 정말 그 극락이래. 극락. 사람이 극락을 갈 수 있는 정말 그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우리가 처음 그걸 그 행위를 해가지고 처음 분출했을 때 그 처음 느꼈던 그 느낌 그것에 뭐 몇백 배 그냥 정말 숨이 안 쉬어진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전파시키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게이가 싫다. 난 성향이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지만 나는 이걸로만 이 쾌락을 느껴야겠다. 뭐 그 정도로 난 좋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호기심 가시는 분들 계시죠? 죽으세요. 진짜. 아 정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 똥구멍이라는 게 그 똥 나오는 곳이지 뭐 그거 있다 뭐 아까 백일식 쏘던 게이형 어디 갔노 여기 느껴보고 싶다는데 넘어갑시다. 바로 해준다고요? 마음 많이들 하시고요. 저는 안 할 거고요. 국가와 인종이 달라도 같은 결과 외모를 지닌 셀럽 연예인들 닮은 사람들? 임시완 당청진 동수층 이름이 동수청이야? 당청신이야? 이 친구는 당청신이라 그러고요. 이 친구는 동수청이라 그래요. 예, 임시완 당청신 동수청 예. 기무라 타쿠야 굉장히 원빈 아저씨랑 이렇게 좀 비교가 많이 되는 일본 그 스맙 멤버 예, 굉장히 좀 그 오래된 예.
탑스타인데 일본 탑스타인데 원빈이 승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뭐 전성기 때 기무라 타쿠야도 진짜 대단했거든요. 뭐 가스비 CF라든지 뭐 청바지 CF라든지 이런 데 나왔을 때 진짜 원빈이랑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예. 나이를 많이 먹은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많이 늙었죠. 전성기 때 한번 보실래요? 전성기 이 정도였어요. 음짤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지리는데 진짜 그냥 이런 느낌 약간 고수 느낌도 좀 나고 그죠? 저 때는 진짜 개조짜리였는데 지금은 무슨 풍덩한 호기가 된 것이노. 지금 약간 왕코 아저씨가 됐네. 아, 이 남자 코가 참 대단하네. 원빈은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단점이라면 흠이라면 아저씨 이후로 너무 CF만 찍고 그 배우로서의 어떤 그게 없다, 사명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원빈이 왜 그럴까요? 너무 작품 고르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몇 개 깠다 그러던데 할 뻔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른 배우한테 그냥 줘버리고 예. 뭐 돈 뭐 당연 뭐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뭐 돈이 최고니까. 근데 사람이 좀 그런 어떤 그 배우로서의 욕심이나 명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아저씨 지금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 지맘이지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사실 원빈 하면은 그 아쉬움인 거지. 누구도 원빈한테 야 너 C8 CF만 찍을래? 정말 너무하네. 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단지 단순히 아깝다는 거죠. 예? 그치 좀 작품 활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쉽네. 저도 킬러들의 수다 때부터 이제 좀 굉장히 유심히 좀 보기도 했고 근데 아쉽네요. 네. 작품 활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CF에서 이제 그만 보고 오, 진짜 닮았다. 구교환 산드라오 방망래 할머니. 방망래 할머니 참 고마우신 분이야. 저도 원래 전 사실 좀 인싸픽 유튜브 채널을 잘 안 봐요. 근데 방망래 할머니가 어쩌다가 떴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근데 이 할머니 때문에 바이럴 야무지게 당해갖고 그 찜기가 있어. 찜기를 한 뭐 얼마짜리였지 그때? 5만원 넘었었던 것 같은데? 5, 6만원 정도? 4만 5천원인가 5만 5천원.
방망래 할머니표 그 계란 그 찌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아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하는 그 과정 영상을 딱 보고 나니까 야 저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싶어갖고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합리적인 소비만 하는데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그냥 집에 딱 오자마자 랄프야 계란 좀 삶아봐라. 야 그 방망래 할머니 표 그 계란 삶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서 먹었더니 첫 입 먹는 순간 그저 극락이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저희는 가끔씩 해 먹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청준아는 무슨 방사능 피폭 맞은 것 같다. 아하. 넘어갑시다. 선 넘는 가게. 우리 동네 피자집 이게 뭐노? 야 뭐 치즈가 그냥 넘치다 못해. 이거 좀 뭔가 사장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신장 개업했길래 요청사항으로 치즈 많이 넣어주면 리뷰 잘 적어드릴게요.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주문을 하셨대요. 적어놨더니 이지랄로 해서 보냈네. 그냥 먹고 꺼지라는 건가? 기분 더럽네. 가 아니라 개 완전 개 럭키죠. 예 언제 우리가 치즈를 이렇게 많이 먹어보겠어요. 많이 도 저도 지랄이네 이거. 하여간에 DC 좀 특이해요. 이러니까 비추를 이렇게 쳐봤죠. 예. 아낌없이 넣어줘도 저 저도 지랄이네. 존나 많긴 하다고. 아니죠. 저렇게 많이 챙겨줬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저걸 갖다가 찍어갖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집 정말 대박날 집입니다 하면서 홍보 야무지게 해줘야지. 장문으로다가 내가 저런 집 만나잖아요. 저는 저 집 망할 때까지 의리 지킵니다. 예. 넘어갑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아씨. 아씨. 아니 뭐 아기 새도 아니고 저거 주둥이 벌리고 저 VR 켜놓고 저 뭐 한 짓이야? 야 정말 현타 존나 오겠네. 은근 라이벌 관계가 심한 음식 관계 갑 족발. 보쌈. 그 고민하지 말라고 가격 뒤지게 올려가지고 족보 이런 거 있잖아. 족보 세트.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족발을 더 좋아합니다. 예. 뭔가 좀 더 맛이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저는 따로 그렇게 막 보쌈을 막 시켜서 먹어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게 이렇게 1인분 해가지고 한 16,000원 선에서 양도 어느 정도 좀 낭낭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밥반찬으로 정말 괜찮죠.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보쌈에다가 밥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만한 든든함이 없죠. 예. 저는 족발을 더 좋아합니다. 예. 다른 이유보다도 좀 더 재밌어요. 예, 이제 미니족, 예, 이렇게 생긴 족발 있잖아요. 예, 그거 뜯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좀 비싸요. 보쌈이나 족발이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주류 산업이 주류 업계가 아주 그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일본은 성인들이 75%가 술을 안 먹는데요. 일본 성인 음주 실태 조사. 20살에서 60세 일본 성인 8천만 명 가운데 절반인 4천만 명은 술을 거의 마시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2천만 명. 혼술, 외식 합쳐서 회식 합쳐서 월 1회 미만으로 2천만 명. 안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다. 4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술 안 먹는다고 선진국이고 그럴 게 어딨어요. 그냥 취향인 것이지. 예. 이전 세대들은 술과 함께 근심을 잇는 것이 대세였지만 요즘은 취하지 않는 것이 쿨하다는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팽배해졌다고 합니다. 일본 맥주 참 맛있죠? 아사히라든지 뭐 이런. 예. 키린, 예, 사포로 라든지 일본사 기존 사람들의 주량을 늘릴 수는 없으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 도수는 0.5, 가격은 350ml 한 캔이 214엔. 술자리 분위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즐기자, 맛만 보자라는 논 알코올 음료 시장이 생겨났고 주류 품목이 아니라 구매 시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각 주류 회사들은 먼저 시작한 아사히의 행보를 보면서 천천히 아사히의 행보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애주가분들 참 많으실 텐데 무슨 재미로 살까? 일본 애들은 참 특이하네. 술맛을 모른다? 이거 에반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만큼 또 다른 예, 뭐 즐길 거리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술 진짜 좋아하죠. 술 없으면 못 살죠.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권에서. 예. 배달 TV 무료인 가게 특. 무료 배달 따윈 없다. 주문 금액 7만원 이상이면 배달 팁 빵원. 근데 이거 그 자영업자분들 욕할 게 아닌 게 이 배달업체에서 너무 많이 쳐 빼먹어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특수를 자기네들이 좀 누렸을 뿐이지. 예. 지금 배달 오토바이 PCX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예, 배달업계도 이제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가서 외식하고 예, 지금 어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달업계가 지금 좀 약간 기울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 예, 너무 많이 빼먹어. 다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배달비, 가장 적절한 배달비는 저는 1,000원에서 1,5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배달하시는 분들은 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돈들이 적었던 것이지. 예. 다시 코로나 전처럼 가면은 뭐 적절하게 돈도 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뭘 보라고 놨던 거야. 존나 볼 수가 없네. 그 모바일로 보면 커요. 아 모바일로 그래? 모르신 것 같아요. 아 모바일로? 네. 안 볼게요. 또 올렸네. 아이씨.